누리장나무입니다. 누리장나무를 만났습니다. 아침 시간 비가 쏟아져 내리더니요. 지금은 멈췄네요. 햇살도 나와 있고. 아, 누리장나무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네요. 분류는 통화식물목 마편촉과 누리장나무석. 분포지역은 대만, 중국, 일본, 강원도, 황해도, 이남 그렇습니다. 바람이 막 흔들리네요. 개화기는 8월, 9월 그렇습니다. 결실기는 10월이고요. 누리장나무는 꽃 받침과 열매가 꽃보다 더 곱고 예쁘다는 거. 엄마의 옛날 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저 친정 엄마의 브로치 같은 아주 예쁜 열매를 매달고 있지요. 잎과 줄기에서 누린내가 난다 하여서 누리장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쪽도 한번 볼까요? 햇살 받으면 참 곱네요. 맑고 신선해 보이지요. 비 온 뒤끝이라 그런가 봐요. 예쁘지요. 입술을 꼭 살포시 아물고 쭉 내민 듯한 모습이네요. 모양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열매는 푸른 쥐색을 내는 염료로 사용합니다. 효능은 허리 통증, 고혈압, 중풍, 두통에 좋다고 합니다. 잎은 햇빛에 말려서 달여 마시면 혈압에 좋고 종기나 부스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뿌리는 한약재처럼 마시며 감기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누리장나무. 원기소 냄새가 난다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저는 누리장나무 열매가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정말 옛날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엄마의 브로치 생각납니다. 꽃말은 친해 깨끗한 사랑입니다. 네, 저희 엄마의 사랑만큼 깨끗한 사랑인가 봐요. 저도 아이들에게 깨끗한 멋진 엄마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겠어요.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 하고 계시지요? 자, 누리장나무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